제사를 드리려면,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,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제사와 제사장 나라의 제사는 다릅니다. 어떻게 다른가? 인간이 만든 수많은 여타한 제사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다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제사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. 반드시 손에 예물 드려야 됩니다. 이건 어찌 보면 일반적인 여러 제사법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. 근데 두 번째는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. 제사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불법입니다. 1500년 동안.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제사와 제사장은 뗄래야 뗄 수 없다. 세 번째는 뭐죠?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, 지정된 곳입니다. 딱 지정된 곳. 그곳에서만 드려야 됩니다. 이걸 어긴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. 그래서 이 제사법을 어긴 사람의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사장 나라의 제사는 예물, 그 다음 제사장의 도움, 그 다음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. 여호와의 이름을 택한 것.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장소로 가면 이제 세 곳으로 나뉩니다. 장소로 가면 첫 번째는 뭐죠? 이방인의 딸.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. 두 번째는요? 성소. 성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.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?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죠? 오직 대제사장. 이 말입니다. 장소,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을 세 곳으로 나눴어요. 그 특정한 곳을 나눴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직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. 자,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같은 대제사장. 이 말은 이제 왕과 대제사장을 겸하는 겁니다.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. 그게 뭐죠? 왕. 또 하나는요? 또 하나는 대제사장. 또 하나는요? 선지자. 자, 요 얘기가 이 다 어디서 정리가 되느냐? 십자가에서 다 정리가 돼요. 그러니까 십자가를 왜 오르셨느냐?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죠? 지성소입니다.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떤 곳이죠?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지성소죠.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이 말을 위해서 손으로 만든 거예요. 모세 때 손으로 만들고 솔로몬과 다윗 때 손으로 만들고 스룹바벨 때 손으로 만들고 왜요?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요 말을 만들게. 그러니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자.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데요. 이렇게 치밀하게 해서 만드셨다. 그러면 십자가는 바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지성소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? 대제사장. 예수가 왕같은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는 뭘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요? 제물. 그 제물은 당신 몸이고 자신이고. 이게 이 얘기입니다. 이게 십자가입니다. 이게.